아, 토할 것 같아. 아. 얼굴 빨개졌어. 나? 아닌가? 아, 이게 아니야. 그러구나. 아니야. 엄청 평소처럼 까만데? 그, 네가 말해봐줘. 저희가 이제 그래서 공개 연애를 하기로. 처음엔 정말 친구였어요. 친구였는데 정말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는데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내가 꼬셨어요, 사실. 농담이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죠.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에서도 일단 지금 공개하는 거 말고 그냥 그렇게 정말 만나보기로 하기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과 대화와 갈등과 일단 공개를 여태까지 안 했던 이유. 핫도그 스튜디오의 한 축인데 저희가 만약에 가볍게 만났다가 헤어졌을 때 하차할 수도 없잖아요. 하차하게 되면은 핫도그 스튜디오 자체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니까 제이씨는 이제 함부로 이런 걸 공개했다가 정재열의 여자친구라는 큰 타이틀이 따라다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죠. 어땠나요? 저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별로 고민 안 하신 것 아, 같은데? 정재열의 여자친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야! 그런 말 하지 마! 댓글들이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여자들이 욕을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이제 제가 풀려나면 됐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건 이해는 되는데 너무 미워해주지 말아주세요. 이 멘탈이 부르되 약해가지고. 네, 멘탈이 저도 강한 줄 알았는데 댓글 막상 보니까 조금 타격이 있더라고요. 아, 그 저희가 좀 권태기라고 최근에 많았잖아요, 댓글이. 네네네. 근데 그게 조금 촬영장에 보면은 촬영하시는 스태프분들도 계시고 정말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제가 또 그런 연기를 잘 못해요. 애매하게.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과하게 그랬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안 그럴게. 앞으로 예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때 30분 촬영했던 거에서 말 실수를 사실 했잖아요. 뭐라 했지? 여자친구랑. 안 했는데 뭘 다시. 이걸 보고 맛있겠냐고 물어보면 친구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그 좌표가 많이 찍혔어요. 와, 그랬어? 네, 나는 어느 정도 여태까지 올라간 몰랐는데 댓글을 잘안 영상에서. 봐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거 찍기로 결심하고 나서 찍은 영상들 보면은 조금 표가 날 거예요. 아마 댓글에서도 그랬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속여왔던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도 엄청 그래. 많은 고민이 있었고. 소중하게 뭔가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됐던 거고. 자, 이제 그. 잘 파이팅 할게요. 네, 파이팅. 저 지금 빨리 토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리고 앞에서 기동 씨가 지켜보고 계잖아요. 앞으로 더 이렇게 잘 만나고 예쁜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베이징 할까? 잠깐. 얘기해야지, 나 얘기하는 거 뭐야? 누가 먼저 공포했어?